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굴 부추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g 정도 되는데요. 한 3장 정도 나올 양입니다. 오늘은요, 밀가루만 가지고, 그러니까 부침가루 있으시거나 튀김가루 있으시면 쓰시면 좋아요. 근데 없으실 경우에는 밀가루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바삭하고 맛있는 굴 부추전 구워 보는데요. 이거는 굴 부추전은 좀 식당에서 먹으면 그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굴 부추전 있잖아요. 그걸 집에서 굽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요즘 집에서는 기름 많이 쓰는 걸 안 좋아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바삭한 식감을 가지려면 기름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식당에서는 튀기듯이 그렇게 굽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넣어야지 그런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굴 부추전이 나옵니다. 먼저 밀가루를 반죽할게요. 중력분이고요. 두 개 반쯤 넣겠습니다. 반죽을 하는데요. 이게 거의 물을요. 제가 그냥 줄줄 넣거든요. 왜냐면 메커보다는 농도를 가르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지금 뻑뻑하거든요. 자, 물을 더 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뻑뻑한 상태입니다. 물을 좀 더 가져왔는데요. 물을 좀 더 부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이요, 바삭바삭 하려면은 농도가 묽어야 돼요. 농도가 이게 뻑뻑할수록 바삭하진 않거든요. 아, 이게 전이 되나 싶을 정도로 묽은 상태여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묽은 상태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평상시 같으면 제가 여기다가 뭐 참치액이나 아니면은 멸치 육수나 이런 걸 넣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넣어야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미료 안 쓰고 감칠맛 내려면 멸치 육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맛소금을 좀 쓰려고 합니다. 전 굽기에는 좀 묽다 싶을 정도로 농도를 좀 많이 묽게 했습니다. 맛소금으로 할 겁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멸치 육수 안 넣어도 간단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넣을 때는 일반 소금보다는 이게 짜니까 좀 적게 넣으셔야 돼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 이거 나중에 이렇게 간장도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요.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살짝 약간 느낄 듯 말 듯하게 간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이걸 좀 찍어 먹어보거든요. 약간 소금이 들어갔네 하고 약간 느낄 정도로 간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오늘은 이렇게 청양고추 요거 4개, 작은 거 4개 썰었고요. 잘게 썰었습니다. 근데 겨울 청양고추는 덜 맵기 때문에 이렇게 4개 넣어도 되고요. 여름 혹시 되게 매운 것 같으면 한 2개. 오늘 청양고추는 알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건 굴인데요. 굴에다가 굴 자체가 약간 수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술입니다. 맛술 한 스푼 넣고요. 후춧가루 약간만 넣겠습니다. 밀가루 있죠? 이걸 한 스푼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굴전 구울 때는 항상 있죠? 굴이 물이 좀 질퍽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발라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중불 했고요. 조금 프라이팬이 좀 뜨거워진 다음에 기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기름을요, 좀 넉넉히 넣어야 돼요. 조금 넣으면은 이게 바삭하지 않거든요. 넉넉히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좀 많이 넣습니다. 소주잔 한잔 정도 넣습니다. 이건 좀 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한 줌 여기다 밀가루에다가요 넣은 다음에 기름이 골고루 밀가루 발라두었던 굴을 좀 얹어주겠습니다. 굴에만 조금 밀가루를 좀만 더 올려줄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구우시는데요.
그리고는 조금 바삭하게 구워주겠습니다. 아래쪽이 바삭해질 때까지 지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벌써 바삭해졌거든요. 제가 불을 조금 세게 했습니다. 계란을 안 넣었기 때문에 빨리 안 타거든요. 아래쪽이 노릇해졌다 싶으면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주겠습니다. 아래쪽이 좀 노릇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바삭바삭해졌거든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불은 너무 약하게 하진 않았고요. 중불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노릇하고 바삭하게 굽기를 잘 구워주셔야 돼요. 반죽이 묵어야 되고 굽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반죽은 이렇게 거의 있죠. 물에서 조금 반죽으로 쭈루루쭈루 할 정도로 좀 묵어야 돼요. 우리 바삭한 튀김 할 때처럼 이렇게 묵은 반죽이어야 됩니다. 부추를요 길게 썰어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추를 잘라서 이렇게 구우시면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양념은 뭐 간장 있으시면 뭐든지 아무거나 괜찮은데요. 진간장 한 스푼과 식초 한 스푼. 자, 그리고 물 한 스푼. 이게 제일 간단한 간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춧가루 약간.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바삭하고 맛있는 굴 부추전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삭한 전입니다. 이렇게 전은 반죽이 묽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바삭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 완전히 좀 찍어서 겉은 바삭하고요. 또 이 굴이 들어가 있는 건 좀 또 여기 촉촉하면서 매콤하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전이 이렇게 바삭하고 촉촉하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나가서 사 드시지 않고요. 집에서도 맛있는 전이 됩니다.